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길주 교수입니다. 저는 식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물이 빛이라는, 이렇게 빛이 굉장히 식물이 중요한데요. 이 빛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낼까? 그런 거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는 마치 아이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냐 그런 질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많은 식물마다 굉장히 다양해서 그러긴 한데 그뭐몇 가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를 할 때는 애기장대라는 식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애기장대가 이렇게 연구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식물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키울 때는 애기장대보다는 저는 이제 난이라는 식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집에서 키울 때는 식물이 너무 빨리 자라면 좀 이렇게 관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나는 좀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흙이 없이 자라서 굉장히 깔끔하게 키울 수 있어요. 꽃도 아주 이쁘게 오래 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밖에 돌아다닐 때는 이제 이렇게 그냥 좋아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식물은 저는 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류 문명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식물들이 몇개 있는데 그 벼는 그중에서 동양 문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식물이어서 이렇게 들에 논에서 이렇게 벼가 딱 이거 있는 거 보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뭐 그렇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질문이고 실제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식물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생물체는 이렇게 주변이 어떻게 생겼나를 알아야지만이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사람도 우리 이렇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뭐 냄새도 못 맡고 소리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 주변에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거의 살아가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미생물, 식물, 동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주변을 알아내야 되는데 근데 얼핏 보기에 이게 식물은 딱 보면은 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어서 과연 주변을 알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식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나무 그늘에 있을 때 식물은 굉장히 옆으로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그게 뭔가를 주변을 알아내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이제 다양한 것들인데 또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하는 게 다양한데 제가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이 식물이 이 빛, 외부 빛 조건이 어떻게 될까? 과연 이한 식물이 자라고 있으면 옆에 다른 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식물은 어떻게 알아낼까?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이 아마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들판에 나무 하나가 자랄 때는 식물이 굉장히 넓게 나무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자라요. 근데 숲속에 가보면 이렇게 소나무 하나가 넓게 자라기보다는 또 하나 위로 곱게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거는 숲에 있는 소나무는 옆에 식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자라기보다도 높게 자라자.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이전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딱 알아낸 건 식물 속에는 이렇게 파이토크롬이라는 광수용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빛을 인식하는 게 우리 눈에 있는 로돕신이라는 그런 광수용체를 인식을 하는데 식물 속에는 그러니까 파이토크롬이라는 광수용체가 밖이 어떤 빛이 들어오고 있나 그런 걸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예를 들어서 옆에 다른 식물이 딱 있게 되면은 그빛 조건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 이걸 보고 아내 옆에 다른 식물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제 자라는 방향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걸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저기 식물씨는 빛이 있어야 싹이 튑니다. 그런데 또 얼핏 생각하기에는 씨는 땅속에 있는데 이 빛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씨가 실제로 이렇게 땅속 굉장히 깊은 곳에 있으면은 빛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씨는 싹이 트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일부 씨들은 이제 땅속 아주 깊은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적절한 깊이에 있고 그 땅이라는 게 많은 경우 이렇게 다져져 있지 않고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땅속 아주 깊은 곳에 들어 있어서 빛을 받지 못하는 신은 어떡할 건가? 걔는 그냥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뭔가 예를 들어서 홍수가 진다거나 안 그러면 농민들이 땅을 뒤집어엎는다거나 뭔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씨가 밖으로 노출이 돼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싹이 딱 트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봄철에 이렇게 농민들이 밭을 이제 이렇게 논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흙을 뒤집어엎으면 잡초들이 갑자기 무성하게 탁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걔들도 빛이 필요로 한데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충분히 빛이 추가가 가능하고 깊은 곳에 있을 때는 뭔가 이제 노출 밖으로 노출이 됐을 때 싹이 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식물학자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관찰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씨는 말 그대로 딱 심은 지 하루 이틀 지나면 딱 싹이 트는데요. 근데 어떤 씨는 굉장히 천천히 떠요.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을 만한 식물 씨 중에서 예를 들어 당근 씨 같은 경우는 씨를 딱 심으면 이게 씨가 죽었나? 그러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나요? 싹이 타요. 그래서 어떤 씨는 이제 예를 들어 무나 배추 씨 같은 건 딱 심으면 곧장 툭툭 나오는데요. 아, 그게 이제 다양한, 식물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내가 말한 당근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씨 속에 이렇게 우리가 배라고 말하는 굉장히 작은 식물체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배추씨나 무씨는 그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물 들어가고 빛 들어가고 그러면 쫙 발달을 하는데 당근씨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 발달이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땅에 심고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천천히 자라요. 그러다가 한 2주쯤 지나면 딱 발달을 해요. 근데 뭐 그게 걔는 2주 만에 발달을 하죠. 또 예를 들자면 늦게 이제 싹이 트는 씨 중에서 이게 우리가 약으로 먹는 인삼. 인삼은 이렇게 땅에 놓고 한 3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미숙한 상태로 씨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오래가 지나야지 싹이 트기도 하고 또 일부 식물은 껍질이 굉장히 단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복숭아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껍질이 딱딱한 녀석은 그 껍질이 약간 이제 분해가 돼야지만이 그때서 싹이 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식물 연구의 매력.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은 식물 연구의 매력. 뭐 다양한 게 있는데 밖에 가서 사진 찍고 나면 대부분 이제 사람 얼굴만 기억나고 실제로 이렇게 뒤에는 그냥 녹색에 뭐 이렇게 뭐가 딱 있잖아요. 식물 연구를 좀 하고 식물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얼굴 뒤에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가진 굉장히 많은 생물체가 뒤 배경으로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식물을 딱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그걸 딱 알 수 있어요. 아, 저기에 나 말고도 굉장히 많은 생물체들이 내 뒷벽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걸 알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지구상에서 이렇게 식물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식물들이 있어요. 이 식물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 인류 문명 자체가 파괴가 돼요. 그런 대표적인 식물이 뭐 벼, 밀,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동양권에서는 이 벼라는 게 없으면 이게 우리 이 동양 문명 자체가 유지가 안 되죠. 서양에서는 그 밀이라는 게 없으면 서양 문명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식물 연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인류 문명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잘 생각해보지 않았을 법한 일부 많이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식물들은 모든 식물들이 그러지 않는데 일부 식물들은 굉장히 아주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산에 가면 부초손이라는 식물이 있거든요. 부초손이라는 식물이 있고 가끔 집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 식물이기도 해요. 근데 이 부초손은 비가 안 오면 바짝 말라요.
어느 정도로 마르냐면 정말 바짝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부서져요. 그럴 정도로 바짝 말라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기 정말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딱 물이 들어가면은 다시 살아요. 쫙 살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resurrection plant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resurrection이라는 게 부활한다는 말을 붙이는데 이제 걔는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물이 없어도 살아가고 또 제가 이번 강의에서 이제 식물씨가 어떻게 싹이 트고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일부 식물씨도 굉장히 오래 살아요. 예를 들자면 아마 뉴스 몇 해 전에 나온 뉴스인데 우리나라 저기 함안에서 고려시대 때 이렇게 연꽃씨 고려시대 때 이렇게 맺은 연꽃씨를 찾았는데 그 씨가 심었더니만 싹이 나서 연꽃을 피웠어요. 중국에서는 한 2000년 된 연꽃씨가 살아나기도 해요.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저기 시베리아 쪽에서 이렇게 석축과 식물씨가 있었는데 한 13000년 됐다고 그래요. 그 13000년 된 씨를 찾았는데 걔를 딱 심었더니만 싹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뭐 이제 그 정도고 또 살아있는 그 나무들 중에서 보면은 저기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쪽에 가면 브리스콘 소나무가 있는데 그 중 소나무 중에 하나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그 개체를 그냥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소나무가 약 5000년 정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개체로서는 가장 오래 살아있는 식물체예요. 5000년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식물들은 이렇게 개체가 아니고 옆에서 뿌리에서 새로운 이렇게 나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클론 형태인데 저기 호주 타즈마니아 쪽에 가면은 그런 클론 형태로 한 13만 년 정도 되는 개체들 이렇게 군집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식물이 굉장히 오래 살고 있는데 사실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까? 그 다음에 아까 되게 붙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좀 이렇게 샥 이렇게 건조하게 냉동돼서 저기 우주여행을 갔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물을 샥 뿌리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거 재밌죠. 그 다음에 씨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말라있거든요. 씨도 수분이 뭐 한 대략 15에서 20% 정도인데 그러다가 물 주면은 다시 살아나잖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좀 딱 미라로 딱 있다가 물을 뿌리면 다시 살아나서 병을 고치면 좋지 않을까. 뭐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굉장히 식물에는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식물을 알아야 되는 건 저는 이렇게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류 문명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식물이에요. 우리가 뭐 컴퓨터 아주 좋죠. 컴퓨터 좋고 인터넷 재밌고 뭐 롤 게임 뭐 재밌지만 그거 자체가 인류 문명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럼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 그거에 대해 엑스트라로 들어오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화, 밀 이런 일부 작물들이 없이는 인류 자체가 이렇게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물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은 봄에 이렇게 길가에 보시면 아주 작은 봄꽃들 아주 많이 피어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작은 녀석들 어떻게 살아갈까? 저기 뭐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식물의 연구가 참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이나 영상 요즘 막 영상 세대 같은데 이 몇 해 전에 제가 봤던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제 컴퓨터에도 어디에 하나 카피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EBS 다큐 프라임에 녹색 동물이라는 다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어떻게 번식을 하고 생존을 하고 이렇게 다른 생물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나 딱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매년 식물학을 가르치는데 식물학을 가르치면 굉장히 이렇게 뭐 딱딱한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그 EBS 그 녹색 동물을 딱 보고 있으면은 그냥 보고 있으면 아우 와우 이런 게 딱 나와요. 그래서 야 저거 보고 나도 저거 연구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다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도 그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동물 이렇게 쳐보시면 유튜브에 있는 것 같은데 강추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통일이 되어 있어요. 통일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식물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대답을 하고 옆에 가신 다른 식물학자한테도 식물이 저게 뭐냐 그러면 말씀을 하실 텐데 근데 가끔은 근데 이렇게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일반인도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 그러면 굉장히 좁은 의미의 식물을 말을 해요. 그게 흔히 말하는 육상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육상식물은 뭐 이끼류, 고사리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갖 소나무, 뭐 이렇게 장미 이런 식물들, 그게 이제 육상식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좁은 의미의 식물이에요. 근데 이제 딱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중에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저기 물속에 갔더니만 이렇게 녹색의 이렇게 조류들이 있는데, 그건 식물인가? 궁금한 점.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김. 이건 식물인가?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 있는 녹색, 녹조류라든가, 그 김, 이런 것도, 그러니까 개인은 홍조류라고 말을 하는데, 얘들도 약간 넓은 의미에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이게 이제 식물인가 아닌가, 이런 걸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러긴 하지만 굉장히 식물처럼 일반인은 이것도 식물인가? 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만 식물학자들은 그게 식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역이에요. 미역하고 김하고 얼핏 보기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김은 이렇게 약간 넓은 의미의 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역은 식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식물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왜냐면 미역하고 김 둘 다 광합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일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약간 이제 복잡한데 우리가 식물학자들이 식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주 아주 옛날에 이렇게 그 남세균이라는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에서 남세균이라는 이 저기 박테리아 다른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게 염록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딱 들어와서 만들어진 염록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체를 우리가 식물이라고 말해요. 좁은 의미 또는 넓은 의미로. 그런데 이 미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그렇게 남세균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이 저기 갈조, 저기 홍조류, 미역과 같은 그거를 다른 생물이 다시 얘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복잡한 말로 엔도심바이오시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부 공생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내부 공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염록체를 가지고 있는 건 식물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걸 다시 이렇게 다른 세포가 다시 이렇게 먹어서 공생이 일어난 그거는 식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래서 같은 녹색을 띠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갈조류죠. 미역 이건 식물이 아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혹시 유글레나라는 거 이제 어렸을 때 봤을 거예요. 유글레나 물속에 사는데 걔도 이렇게 녹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걔도 역시 식물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런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식물이 뭔지는 알지만 이제 그때 약간 이제 넓은 의미냐 좁은 의미냐 이걸로 알고 있다. 근데 일반인들은 굉장히 미역이 식물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근데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예. 이번 강연은 제가 이제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이 식물 시각 싹이 트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싹이 트는가? 또 언제 싹이 트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식물이 싹이 트는 데는 물, 공기, 빛이 필요하다. 이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거기에 추가로 이번에 제가 새롭게 하나를 더 더할 게 시간이란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식물 씨가 어떻게 이 시간을 카운팅할까?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부 식물 씨는 씨를 딱 받아서 이렇게 심으면 싹이 안 터요.
이게 아무리 오래도 싹이 안 트거든요. 근데 그 씨를 받아서 이렇게 보관을 이렇게 선반에서 이제 꽤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 그 후에는 딱 이렇게 심으면 싹이 타요. 그래서 이 선반에 있는 그 시각 이걸 다 카운팅을 하는 것 같아요. 식물 씨가. 근데 식물 씨 뭐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을 카운팅할까? 도대체 생물체는 도대체 시간을 카운팅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빛이라든가 또는 물, 공기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씨가 어떻게 싹이 틀까? 그에 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